유튜브를 제 미래의 꿈으로 채널 아예 없앨 수 있어요? 아니야. 썸네일이 좀 안 보고 싶게 생겼어. 이 채널이 죽었어. 좀 많이 벌어. 곧 할로윈이잖아요. 백설공주 메이크업. 저희 퍼펙트 파우치가 다시 돌아왔어요. 기존과 다르게 사연자분의 파우치로 색다른 메이크업을 해드리면서 고민 상담까지 해드리는 시간이 될 건데요. 그러면 사연자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뷰티 크리에이터가 하고 싶은 김은솔이라고 합니다. 고민이 있다고 해서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때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시작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제 미래의 꿈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아까 자기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검색을 해야지? 채널명은 돌인데 아직 돌이라고 치면 나온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저도 이름을 체스라고 해놔가지고 체스 치면 제가 안 나와요. 체스! 지금 구독자가 1,433명 그리고 영상 개수는 50개 정도? 2년 됐는데 50개밖에 안 됨. 네. 두 달 만에 올렸고 여기도 8개월, 여기도 6개월 띄엄띄엄. 이거 말고도 촬영한 건 되게 많은데 편집을 못 해갖고 아 너무 예쁜 척 많이 하는데? 싱얼 김도리. 아직 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유튜브를 하면 자신의 영상을 좀 되게 당당하게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썸네일이 좀 안 보고 싶게 생겼어. 지금 얼굴이 나오는 이 크기들이 되게 작잖아요. 화장이 안 보여요, 썸네일에서. 이거 왜 영상이 7초지? 버리기는 아까운 영상인데 아니야, 이건 버려도 돼. 아니야, 이건 버려도 돼. 아, 그래 열심히 한 건데. 왜 다시 안 찍었어요? 귀찮아서. 세상에나 절실하지 않다? 좀 채널에 문제가 많아. 채널을 아예 없앨 수 있어요? 아니야. 왜냐면은 너무 아까운데? 내가 왜냐면은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일단 이 채널이 죽었어. 왜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걸리는 새 채널을 밀어줘요. 말을 놔야겠다. 사실 꾸준히 올려야지 거기에 너에 대한 팬층이 쌓이고 4개월, 5개월, 반년씩 이렇게 안 올리면은 나는 이제 새 채널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컨셉부터 정해서 좀 계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정하고 카메라 꺼지면 할 말이 많다. 진짜로 진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수익. 여행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많이 벌어. 1년 동안 수익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긴 이후부터 이제 수익이 생겼거든. 지금 나만 해도 내 주변에 나랑 똑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아예 못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지. 이게 평소에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 거지. 뷰티 유튜버답게 굉장히 큰 어떤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을까? 곧 탈로인이잖아요. 색다른? 네, 색다른 메이크업. 백설공주 메이크업 저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제 평소랑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머리가 단발이라서 너무 딱 맞을 것 같아. 할로윈을 맞이해서 새로운 백설공주 메이크업을 해볼까? 일단 백설공주 환한 얼굴. 환한 얼굴? 빨간 볼하고 빨간 입술 뭔가 이런 포인트들을 살려서 하면은 자, 세안을 마치고 왔고 일단 토너로 피부톤을 한번 정리해줄게요. 그다음에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 유수분 밸런스가 좀 잘 맞는 제품이라서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어. 촉촉한데요? 환한 피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얼굴 안쪽을 위주로 좀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부분에 먼저 1차적으로 건성이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뜨는데 코 끼는 걸 좀 줄이는 방법? 건조해서일 수도 있고 각질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가지고 각질 케어를 한번 해보고 좀 수분을 많이 채워주면은 훨씬 덜할 것 같아. 피부가 밝아 보이게끔 해줬고 피부에 파운데이션을 덩기보다는 스펀지에 먹여서 굉장히 소량으로 좀 더 얇게 발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 그리고 다음은 컨실러를 해볼 건데 파운데이션이랑 색상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파운데이션이랑 살짝 섞어서 잡티들을 약간 두드려서 커버를 해줄게. 베이스 끝! 일단 아이 메이크업부터 해볼 건데 브러쉬에 묻혀주고 눈 전체에 얇게, 언더에도 살짝 얇게 여러 번을 레이어링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한 번에 탁 얹어버리면 조금 텁텁해 보일 수는 있거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받는 면적이 좁잖아. 눈 앞이랑 뒤랑 찝기가 편해.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뷰러를 먼저 한 이유는 속눈썹이 올라가면 점막이 잘 보이잖아. 점막을 채우기 쉽겠지? 이렇게 적은 양의 섀도우로 위를 덮어서 약간 파우더처럼.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여기서 제일 어두운 컬러로 빈 곳들을 먼저 채울 거야. 블러셔는 오늘 조금 과한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백설공주는 요 약간 애플존 먼저 바르고 싶은 데 딱 바르고 그 주위를 퍼뜨려가면서 두드려주면 돼. 또 이제 영상에 대한 되게 중요한 팁이야. 블러셔는 진짜 잘 날라가, 그 색감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 저 왜 저렇게 발랐어 할 정도로 발라야지 영상에서 조금 보이는 느낌?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 누구 제일 좋아해? 뷰티 유튜버는 너무 많이 좋아해서 무파사 키우기 진짜 좋아요. 백설공주 하면 레드립이잖아. 두 개를 섞어서 바르는 게 좀 더 오렌지 레드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섞으면 좀 더 레드가 되지 않을까? 옷까지 완성이 되니까 진짜 백설공주 같아. 완전 어, 나 좀 메이크업 잘하는 것 같아. 3, 2, 1. 어, 대박. 어, 진짜 뭔가 제가 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요? 진짜 백설공주 같아. 진짜 그 만화에서 보는 그런 백설공주. 네. 일주일에 하나씩 꼭 업로드하고 하고 메이크업 연습도 하고 연습하고. 내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 약간 이런 사선이 굉장히 예쁘더라고. 마음껏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좀 어떻게 아이 메이크업 했을 때는 립앤 아이 리무버를 쓰고, 그리고 피부는 클렌징 티슈. 클렌징 티슈를 왜 사용해? 빠르니까. 귀찮아서?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색조가 많이 들어간 날은 클렌징 티슈로 하다 보면은 피부 자극이 많이 될 수 있거든. 내가 일단 클렌징 오일을 가져왔거든? 얘는 오일이 한 번에 다 지워져가지고 얘로 하는 게 덜 귀찮으면서 덜 자극적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자연유래 99% 천연 오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좀 학생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아서,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꼼꼼히 잘 지워주는 게 중요해. 오늘 이 두 가지의 퍼펙템을 넣어서 퍼펙트 파우치를 완성했습니다. 와! 아, 예쁘다.